아, 나 이러다가 정말로 작품에서 뽀뽀를 처음으로 해보게 되는 게 아닐까? 사탕이 그러면 완전 학교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응? 아무도 몰랐지 편견은 반전줄 때 효과했지 I was 24, I show me 4 and I be 26 and season 6 오! 어디서 새로 왔는데? 안녕 얘들아 오 목소리 봐 우린 좀비가 학교 때문에 망해서 전학 왔고 에서 온 어? 좀비가 어떻게 학교 때문에 망하니? 학교가 좀비 때문에 망한 게 아니야? 대박 대박 야 좀비가 학교 때문에 망하면 좀비도 공부해야 되잖아 학교가 좀비 때문에 망했어? 안녕 얘들아 우린 학교가 좀비 때문에 망해서 어쩔 수 없이 전학한 고에서 온 난 이 학교에서 제일 행복한 놈의 이청산 역의 윤찬혁 윤찬혁! 전학 신청서를 수근이한테 빨리 갖다 줘. 죽어와 죽어와. 기죽지 마 기죽지 마. 근데 찬혁이가 거기서 봤을 때 인상이 좀 세게 보였는데 직접 보니까 되게 더. 잠깐. 찬혁아 울어. 아니 놀랬잖아 내가 좋아했다. 진짜 때리고 그런 적 있어 이게 눈. 때문에 실수로 나 실제로 찬혁이도 맞은 적이 있어. 넌 일부러 때렸다는 얘기는 별로 아,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맞아. 왜 때렸어? 지혁이를? 대수가 우리 엄마를 좀비가 된 엄마를 우리 엄마인지 모르고 몽둥이로 때려. 그래 운동장에서 도망갈 때 거기에서 왜? 나 몰랐어. 어머니를 어떻게 어머니는 좀 집에 계시 거기까지 왜 나오셔가지고 왜 나오셔가지고 아니 나도 지금 식당에 계시면 되지 치킨을 드시고 계시면 되지 청산 치킨집 거기 배달 시키는 거잖아. 그때 와, 때렸어 진짜로? 근데 좀 실감나게 한다고 이제 찬영이가 때렸는데 내가 맞았는데 그 뒤로도 주먹을 살살 계속 집어넣는 거야 막는데 인사이로 집어넣고 인사이로 집어넣고 맞고 맞고 해서 여기가 좀 아팠던 귀담이가 좀 이렇게 섬뜩한 연기를 많이 하잖아 막 이렇게 막 물기도 하고 하다 보면 그게 막 내가 피가 팍 터지잖아 피 맞아 피 터지잖아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피 뭐야? 옛날에 옥도장기인가 그거 많이 썼는데 어? 옥도장기가 빨간 엽 같은 걸로 이렇게 달달한 걸로 제조를 해서 실제로 엄청 달아 그래서 커피랑 섞어가지고 커피도 들어가? 커피도 나 진짜? 그래서 끈적끈적하게 해야 되니까 귀남이랑 청산이랑 옥상에서 마지막에 싸울 때 이제 귀남이가 내 위에서 막 미소를 지으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아, 그래 입 안에 이렇게 막 뭐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알구나 어? 맛있네? 아, 그래? 아이스 블러드라떼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뭐 저건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제 찬영이도 아역 출신이었던 거 알아? 어? 마마라는 거기서 송이나 선배님 아들로 나오지 않았어? 맞아 맞지? 거의 한 20대 이때가 이제 한 14살? 14살 그래 송윤아 선배님이랑 연락한 적 있어? 자주 뵈. 지금 같은 회사여가지고. 아 진짜? 이렇게 커서 한 소속사에. 이제 대본 보러도 많이 오시고 해가지고 인사도 자주 드리고 최근에 지우학 잘 보셨다고 인스타에도 막 올려주셔가지고 너무 인스타그램 들어갔다고 감동을 받았다. 우리 업동 사시는데. 별명 가면은 찬영이는 어렸을 때 일산 살았나 봐. 일산 루이스 해밀턴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 지금도 일산 살아. 일산 살아 지금 엄청 가까워. 인수형도 일산. 루이스 해밀턴은 F1 선수 얘기하는 거. 맞아. 근데 왜 F1 좋아하나 봐. F1도 좋아하고 운전을 좋아해? 20살에 땄는데 운전이 재밌더라고. 그래서 운전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나만의 공간 이런 거 너무 좋아서. 찬영 운전 잘해. 그렇게 운전 좋아하면은 저녁에 대리 한번 하는 거 어때? 내가 수술 좀 할게. 운전 안 하고 싶단다. 일산에서 괜찮아. 그거 아직도 전화하면 20대원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야 운전 좋아하면 그냥 소개시켜 줄게. 그거 한번 해봐봐. 너도 녹음해. 야 대한민국 모든 차 다 운전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우리 야 선후배 사이라고 전화가 왔네. 그건 보통인이 아니다. 그러면은 찬혁이가 선배고. 대학교 1학년. 1학년이고 찬영이는 20. 3학년. 3학년? 근데 휴학해서 2학년. 2학년. 와, 20학번이? 그럼 20학번, 2학번이야? 찬영이 그러면 완전 학교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응? 학교에서. 뭐야? 이거 아니, 쉬. 자, 정리를 해줄게. 찬영이가 계속 현장에서
과 잠바를 과 패딩 계속 입고 왔어. 한양대 연극영화과 적혀 있는 거를. 그 처음에는 왜 자꾸 저거를 입고 오지? 저게 그렇게 따뜻한가 자랑하고 싶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과 패딩이 너무 예뻐 보이고 자꾸 한양대 얘기를 하고 나한테 영업을 하니까 나도 귀가 솔깃한 거야. 그래가지고 입시 원서 접수를 할 때 한양대를 딱 넣었어. 되게 좋아하더라고. 와, 그걸 보고? 응. 아, 잠바 때문에 거기 있는 거. 나도 이제 그거 입고 다닐 거야. 잠바 한창 입고 다니는 지금 딱 그 시기야. 그러면은 저기 뭐야, 지우 합격했을 때 찬영이가 바로 외쳤어? 오늘 이 학교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번 외쳐줘야지 제대로. 근데 말이 나와서 진짜 내가 지금 이 학교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이 대사가 명대사긴 한데 대사지. 살짝 오글거리지 않았어 그 대사 자체가? 나는 웹툰을 볼 때부터 되게 좋은 대사다 꼭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뭐 후회 이런 것들이 그 대사 안에 다 담겼으면 좋겠었어. 그래서 좀 폭발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 거기서 뽀뽀신 데 있었잖아. 아, 그리고 이제 행복한 사람 외친 거 아니야? 맞다, 맞다. 그거를 뽀뽀로 받고 나서 찬영이가 난리였지. 마지막 그게 나온 거라고. 오늘은 내가 이 학교에서 제일 행복한 놈이다! 그리고 눈 파이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이들한테 오프신 할 때 그때 뭐 특별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어? 내가 사실 내 인생의 첫 뽀뽀였어. 인생의? 인생의. 전부 네가 정하는 거니까 그거는. 지가 정하는 거지. 내가 야. 지금 하는 사는 게 내 첫사랑이에요. 그럼. 그게 첫사랑이야. 김영철은 아직까지 키스 한 번도 안 했어 지금. 열심히 됐는데 이제. 근데 그거는 팩트야. 자기가 정하는 거야. 아니 정말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 생활을 해오면서 나 이러다가 정말로 작품에서 뽀뽀를 처음으로 해보게 되는 게 아닐까? 몇 년간 생각을 했는데 그날이 왜냐면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장면 전날에 지우한테 내일 어떻게 해야 되냐 했는데 지우가 뭐 그냥 하면 되지. 왜냐면 지우는 전에 영화에서 한번 벌새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첫 뽀뽀 씬을 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나도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막 네이버에 뭐 뽀뽀 씬 드라마 지시네. 이런 거 그럼 둘 다 영화에서 처음 뽀뽀라고? 그래서 검색하고 이렇게 각도로 이렇게 하구나 이런 것들을 나와? 다 보면서 공부를 했지. 근데 되게 뿌듯하게 나는 보였어 학생들의 그런 맞아, 장면이라서.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처음 딱 할 때 서서 이렇게 맞닿았거든. 근데 그냥 이렇게 갔다? 입술이랑? 근데 코만 닿고 안 닿는 거야. 첫 번째 테이크 이러고 못하고 왔어. 그래서 다들 사실 코만 닿았어? 그래서 이렇게 외국 영화 보면 약간 옆으로 이렇게 돌리잖아. 코끼리 이렇게. 닿지 말라고. 몰랐어. 아무튼 처음이었어. 그러면은 지우는 실제 스타일로 그냥 청산이 쪽이 갖고 수혁이 쪽이 갖고 그냥 스타일로 그냥. 수혁이도 좋지. 근데 수혁이는 여기도 잘해주고 저기도 잘해주고 친절한 되게 막 어장남이잖아. 근데 난 그것보다는 이제 나만 바라보는 온조만 바라보는 청산이가 실제로도 이제 그런 캐릭터가 참 좋겠다 싶더라고. 실제로는? 응. 자 우리 찬영이 장점이야. 요! 대디 래퍼라고 적어놨어. 랩 잘해? 요! 드랍더 퀸! 머리를 원래 랩을 잘하는 거야. 잘하진 않는데 좋아하는 좋아해가지고 평소에 엄청 흥얼흥얼 거리고 되게 심심해서 뭐, 불러. 야 들어보자. 공 많이 했어. Life is what you make up it. 남보다 한 페이지를 쭉 넘겨. 고등 래퍼 땐 이미 작업한 뒤 위스 인생 버블 내 잠재력 눈치 까고 서둘러 죽이려던 놈들 간곡한 부탁 다 거절 놓고 다음 광고 콘티를 훑고 있어. Go back to 2014 아무도 몰랐지 편견은 반전줄 때 효과 있지. I was 24 and show me 4 and I'll be 26 and season 6 미디어와 내 목을 합치면 it will be big benefit. 껄끄러운 인간 관계는 정리할게 여지없이 우리 빛이 강하고 주변에는 벌레들이 득실이니 get it friends you can handle fancy 차 다 뒤처지느라 고생이 많아.
너무 멋있어. 다음 넥스트 레스트 차정 씨는 저희랑 함께 차정 씨는 저희랑 함께 못 갈 것 같아요. 차정 씨 어떻게 우리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다. 친구들끼리 재밌게 놀면 돼.